찾으셨습니까? 그래, 좀 안겠느냐? 저는 술을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네가 나를 살렸다 들었다. 고맙다. 어쩌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취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태호인 네 생각 많이 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 절감을 했다. 어린 너와 네 애미를 내 무참하게 버린 거 정말 미안하다. 홍매가 죽은 걸 알면서도 널 찾지 않은 것도 내 100번 사죄하마.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날 용서할 수 없겠느냐? 그 오랜 세월을 말 한마디로 무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한테 용서를 받고 아비로 인정을 받을 것이야. 널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다. 아무리 서잘해도 내 핏줄인 너를 어떻게 왈패들과 어울려 진에게 놔둘 순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국법에서 적서차별을 철폐하기로 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당분간 조정에서 관원을 등용하는데 서자와 적자의 차별은 사라질 것이란 말이다. 이는 대비마마의 재가를 얻은 일이야. 지금 저더러 과거를 보고 관직에 나가란 말입니까? 아니다. 과거를 볼 일이 뭐 있겠느냐? 내가 네 애비다. 네가 원하는 자리가 있으면 뭐든지 내려줄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작 저 같은 왈패놈한테 관직을 주시려 법까지 바꾸신단 말입니까? 난 대감의 뒷배로 뭘 얻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건 너만을 배려한 것이 아니다. 내 너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게 민망하다면 내 솔직한 심정을 말아마. 난 지금 난정이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난정이 내 의지대로 통제하기엔 너무 새가 커져버렸어. 난정이가 장사로 번 돈을 내 탕금으로 대비마마께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마저 엄청 커져버렸다는 말이다. 제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네가 내 뜻을 받아들이고 난정이를 견제해다오. 뭐 하세요, 성님? 아, 별거 아니다.